펜 로치 감독의 비안의 의리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알려진 영화인데요. 택배 노동자의 현실. 뭐 실제로는 이제 종속되어 있는 하층 노동민이지만 겉으로는 자영업자인 것처럼 사업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이제 하층 노동민의 불편한 현실을 이제 꼬집어주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를 좀 반겨서 보진 않습니다. 왜냐, 헐리우드식의 화려하고 웅장한 현실을 이제 잊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더 선호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불편한 현실인 리안의 어리키와 같은 켄 로치 감독의 작품, 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을 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들을 좀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삶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참 빡빡하고 이 매우 갇혀있고 매우 이렇게 짜여져 있는 급한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더 절망에 빠지고 어쩌면 코인이나 부동산 갭 투기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주식 투기, 뭐 로또 이런 것에 빠져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전부 다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현실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피하고 싶고 뭔가 다른 곳에 파랑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한편 안쓰러우면서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양극화를 좀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몰락하는 영끌족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죠.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등기로 이제 경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들이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IMF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2024년 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이제 경매 물량들은 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의 초토화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데요. 뭐 신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실행하고 경기대응 완충 조합원 정립, 금융권의 충당금 정립을 요구하는 순간, 그게 실행이 되는 순간 대출은 거의 틀어막힌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신용 대사면을 해주고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이제 경제 쓰나미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심이 틀리길 바라는데 앞으로 아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경기 침체의 시간들은 올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조금 짧아지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편한 우리네 현실, 이 척박한 이제 노동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다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제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중년들은 언제 내몰릴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노년은 노년대로 이 답답한 이 모자란 이 생활비 때문에 뭐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진 않을 거고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워하며 사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좀 더 굳은 마음으로 저축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뭔가 싶은데 아마 또 그건가 봅니다. 뭡니까? 뭐 물건 사주는 그런 알바를 하는 곳인가 봅니다. 이래저래 사는 게 참 빡빡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두려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나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암담하고 참 희망이었고 참 답이 없는 지금인데, 지금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되돌아볼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축을 하면 살겠다, 이런 각오로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지내면, 그러면 그래도 삶이 조금씩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에 둘씩 출중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가볼 생각을 하자고. 견진해야죠. 앞으로 또 나아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더워진다라는 거, 더 막막하다라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이 불편한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나아지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김없이 배신하고 뒤통치고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 때 내가 그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여잡고 살아야 그러한 것에 조금이나마 덜 휩쓸리고 덜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겁나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을까?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휘둘리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현실을 잘 좀 견뎌 나갈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그냥 무작정 덮어두고 그냥 위로와 격려만 해주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잘 맞서서 이제 견디고 내 시간이 올 때까지 또 두고 볼지를 이제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죠. 이 염려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지금이다. 어느덧 2024년 2월인데 이제 총선도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았죠. 이제 금방금방 이제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요. 지켜보자고, 두고 보자고. 누가 뭐라 해도 삶을 잘 좀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판타지와 우아하고 이제 글을 싸하게 내보이는 것을 멀리 하려는 우리네 마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